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성회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명신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09900입니다. 네, 현재 21년도 1월 13일 4시 31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좀 뉴스가 뭐가 있었나요? 네, 뭐 특별히 뉴스는 제가 발견한 건 없는데, 네, 오늘 뭐 저도 이제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이 개인들이 정말 많이 사고 있어요. 네, 개인들이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정말 개인들이 미쳤습니다. 네, 기관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수급이 전반적으로 다 개인들만 사고 있고 기관 쪽은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네, 요즘에 좀 그렇죠. 네, 근데 코스닥은 다시 살아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개인들의 수급이 정말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명신산업 오늘도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리뷰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일단 1차적으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42,400원에서 43,850원 좀 오늘 좀 지지 구간이라고 판단해 볼 만한 가격대를 조금 제가 좀 진하게 조금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 위에 있으면은 좀 매수 관점이 좀더 유효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하락 추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 거래를 해야 되겠죠. 현재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네. 현재로서는 절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좀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네, 추세가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수렴 구간이죠. 네, 방향성을 찾아보고 있고 네, 방향성을 찾아보는 단계에 있고 이평선들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지럽잖아요. 어지럽어 보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구간들은 맞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손절을 좀 짧게 걸면서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손절만 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손절만 딱 터치하고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손절을 좀 넓게 한다라고 하면은 또 손절 못하면은 또큰 손실이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어려운 구간은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시장 참여자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뭐 어제 뭐 테슬라나 아니면은 그런 주가 흐름은 테슬라가 어제 4.7% 네, 상승 마감을 했고 다시 제가 보는 구간들 위로 주가가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긴 했지만 하락 그리고 어제는 다시 한번 더이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오늘 지켜주면은 테슬라는 다시 한번 더 고점을 높이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구간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조정을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제가 느낀 거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관련주이긴 한데 테슬라가 막 대세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좀 같이 갈 수는 있겠는데 약간 혼자서 갔다가 말았다가 갔다가 말았다라고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특별하게 제가 관찰한 거에 따르면 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현재 테슬라, 현대기아차 두 종목 다 지금 현재 좀 좋은 흐름을 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애플 쪽에서도 뭐 어떤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밤에 그게 현대와의 협업이 될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일 수급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네요. 네.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 그리고 현대차에서 오늘 얘기 나왔던 거는 제가 이제 현대차도 같이 많이 좀 저도 이제 관심이 많고 저도 거래를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아이오닉5가 티저 이미지가 최초로 공개가 되었다 이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디젤 엔진 개발을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내연기관 차에서 확실하게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핫스탬핑이란 기술 자체가 친환경차나 아니면 전기차의 효율을 증대화시키기 위해서 채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펀드멘탈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겠죠. 다만 그게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고 근데 분명히 모멘텀은 있다라는 거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 따른 물론 전기차 배터리도 좋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같이 가는 흐름 아닙니까? 네. 어느 날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어느 날은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주고, 어느 날은 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여주고, 네. 그래서 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돌고 나면은 다시 현대, 뭐 현대 모비스, 그다음에 기아차, 뭐 이런 종목들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그 이후에 또 배터리 관련해서 대형주, 그다음에 중형주, 소형주 쪽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고, 네. 약간 이런 흐름이거든요, 요즘에. 네. 계속해서 이런 루틴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명성, 아니,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켜줄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한 번씩 정도 이렇게 슈팅을 주긴 하거든요. 네, 한번 정도씩은 이렇게 슈팅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켜줄, 제 기준에서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격대는 네, 이 가격대, 네, 이 가격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지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가격대. 그러니까 뭐 HTS에서 보면은 좀 뚜렷해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이제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보게 되면은 좀 뚜렷한 부분이 있어요. 예, 여기를 좀 제가 이거를 이 박스를 잠깐 지우게 되면은 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의 좀 지지와 저항이 한번 여기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지지받고 더큰 상승을 보여줬고 한번 여기서 살짝 반등을 줬지만 깨지니까 오히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항을 받았고, 다섯 번,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다시 한번 돌파되고, 한번 지지받으니까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다시 한번 지지받으니까 상승해주고. 네, 뚫리지도 않았죠, 여기.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렴이 되고 있는 거죠.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주가가 수렴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렴이 되고 있다는 뜻은 뭐 제가 다른 종목에서도 많이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수렴이 이렇게 연장이 되기도 하고 여기로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돌파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예전의 꼬리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돌파가 나온 시점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수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꾸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힘이 오히려 위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계속해서 연장을 추세가 이제 뭐 어떻게 되면 내일은 조금 변동성 안 준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연장이 되겠죠. 그러면 또 종가를 일부러 여기다 가져다 놓고 주차를 시켜놓고 이 안에서 주차하다가 이런 식으로 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뜨는 게 아니네라고 이제 판단하는 트레이더들이 만들어지게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긍정적인 거는 추세가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연장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관점을 현재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탄력적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셨을 텐데 네 오늘 몇 시였죠? 11시? 11시에 장중에 좀 상승이 나오긴 했거든요. 장중에 좀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변동성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장중에 한7% 나와줬네요. 네. 7% 정도 나와줬던 것 같고 9시에 하락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더 지지 구간들을 테스트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8, 7%, 네, 7% 정도 상승 구간을 나왔죠. 네, 오늘 그러다가 오늘 다시 한번 더 눌리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막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종목들보다는 변동성은 나쁘지 않다. 아, 제, 네, 지금 보고 아마 그러면서 좀 기대 근데 좀 여러분들 이 종목을 본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이제 투자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2, 3% 한번 거래할 때마다 잡자마자 2, 3% 수익 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자마자 내가 잡자마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한 1분 뒤, 2분 뒤, 3분 뒤 올라가면 2, 3% 만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 시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동영상 찍어야 되는 게한 10시 반부터 찍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 정도밖에 거래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9시 정도에는 거래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거래해 볼 만한 자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네, 조금 거래 기회는 그래도 내일도 한번 계속해서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은 많고 다만 어떤 분들은 이제 상한가나 아니면 최소한의 한 20%는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더 기다릴 필요는 있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여기죠.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그러니까 떨어질 만한 자리는 실질적으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즉각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올라갔다가도 다시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 계속 살려주죠.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굳이 매도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굳이 매도를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계속 그리고 추세를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캔들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봉도 은근히 강하고 음봉도 강하긴 한데, 근데 지금 추세 정도를 보게 되면 참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21선이 발생이 된 시점에서는 지금 그 위에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거래는 가능하다라는 관점입니다.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매수 거래는 가능하다라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제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일봉 정도를 참고를 하고 있고, 뭐 지금 모멘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연 조금 예전에 한 1월 달, 12월 달 정도까지는 이게 명신 산업이 언제부터 움직였죠? 12월 15일부터 움직였었는데 바이오 종목들이 살짝 힘이 빠지는 것 같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수급을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최근에 어제 센트럴 보텍이 상한가를 간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지켜봐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굳이 매매를 할 거라고 하면은 내가 뭐 일봉을 보면 그렇게 기준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한 60분 봉이나 아니면은 15분 봉 정도를 참고를 하시는 게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흐름 자체적으로 보면은 막 강한 상승은 아니어도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이렇게 뚫어졌다. 그래도 이거 추세를 어디 있다가 기준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고점을 연결하는 구간들을 못 뚫어주다가 오늘 몇 분이었죠? 몇 시? 11시? 11시에 조금 돌파가 나오고 그리고 눌려주고 있다. 눌려주고 지지받아주고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글쎄요. 뭐 제가 뭐 상승한다, 뭐 하락한다라고 뭐 보진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유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해 볼 만한 종목은 현재로서도 맞다. 현재로서도 맞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서 제가 발견한 패턴은 이런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3 드라이브라는 패턴이 있어요. 3 드라이브라는 패턴이 있는데 익숙하지 않죠? 근데 공식적인 패턴은 맞습니다. 3 드라이브라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패턴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죠. 근데 이평선을 많이 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아무튼 좀 그런 3 드라이브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저는 주목을 해보고 있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월 8일, 1월 7일, 그리고 오늘 1월 11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UST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00원, 손절가 6,450원으로 이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